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느닷없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재명 씨의 성남FC 뇌물사건 때문입니다. 원래 문재인 정권 하에 경찰은 이 사건을 서면조사만 하고 2021년 9월 불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재수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이 사건도 버닝썬이나 부동산 투기 사건처럼 그대로 암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도 존치하기로 결정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죽차고 없애버린 배경에는 바로 이재명 살리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 아동성 범죄, 아동학대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본인이 직접 문제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3자나 단체가 대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에서 이런 사건을 암장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고발인이 이의신청하여 바로잡았습니다. 성남FC 뇌물사건처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살리자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고발인이 사건의 암장을 시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인이의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누군가 고발해도 경찰이 종결해버리면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고작 이재명 씨 하나 살리자고 수많은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을 방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성남FC 뇌물사건은 초기부터 검찰에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당시에 성남지청 지도부에서 이를 묵살하고 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검수완박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